쫄깃쫄깃 씹을수록 고소한 이 집 꽈배기 맛의 비밀은 꽈배기를 꿀 때 나온답니다. 꽈배기를 꾸는데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죠? 아니 아까 잠깐 봤는데 꽈배기가 많이 지났는데 끝나요? 네 이게 공중꽈배기, 공중꽈배기 딱 한 바퀴 돌았는데 왔는데 처음 보죠? 네, 네 처음 봐요. 다른 집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이렇죠. 숨을 죽이면 더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손을 안 죽이고 슬렁슬렁슬렁 까는 게 있고 나만은 그 노하우. 중력 꽈배기네요, 중력 꽈배기.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노하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넣기 때문에 엿같이 안에가 근육이 있어서 먹으면 아삭아삭해요. 아, 이게 또 비결이었네요. 반죽은 3시간 안에 무조건 소진시켜 신선함을 살린다네요. 야, 손맛으로 꽈배기가 이게 속이 비어있잖아요. 예. 속이 비어있어야만 아삭아삭하고 담백하게 맛이 있는 거죠. 오빠도 쫄깃 두고요. 2만 원. 아니, 한 박스 두고 2만 원짜리. 아, 한 박스가 2만 원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아버님? 아니, 많이 쓰니까 그렇지. 야. 박스에 들어갈 꽈배기는 설탕 묻히는 것부터 다르네요. 이렇게 한 박스에 들어가는 꽈배기 수는 60개. 가격은 2만 원이라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니, 어디서 오셨길래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아, 저희. 저희 근처에 사는 회사 다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간식으로 돌리기 낙이잖아요. 계단 위에 올렸어요, 아버님. 네. 등산길에 네. 드시는구나. 맞습니다. 2만 원. 꽈배기가 없어서. 이게 저기 뭐야. 하나만 주면 안 되는데 기사가 있는데. 서비스 하나 더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네요. 이제 왔다 하면 어느새 다들 품에 꽈배기가 박스째로 들어있대요.